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옥상 다육이들인데요. 지금은 실내로 들어와 있죠. 제가 처음 보여드릴 거는 기다란 토분의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퍼플 딜라이트는 아주 입장이 큰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노제트도 엄청 큽니다. 지금 3개가 달려있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꽃대가 길이가 한 20cm 이상입니다. 그런데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활짝 피면은 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여기는 냄비에 제가 가득 심어놨습니다. 처음 들여왔을 때는 잘 안되고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 가득 심어놨더니 지금은 잘 자라주고 있어요. 꽃대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새로운 새파란 자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자라주어서 아래로도 많이 내려와 있고 또 노란 꽃송이도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두 군데에다 심어놨어요. 이거는 토분인데요. 여기도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도 또 많이 맺혀있고요. 새로운 것들은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고 또 진한 진녹색, 연보라, 진보라 이렇게 섞여있습니다. 여기도 꽃이 많이 지금 달려있고 아직 활짝 피질 않았습니다. 길이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는 매직잼 골드인데요.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도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은 빨간색이 많이 빠져가지고 녹색으로 보이는데요. 네, 꽃대는 올려주고 있고요. 여기는 색깔이 아름다운 사랑무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꽃대를 올려줬어요. 꽃이 아직 활짝 피진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아주 색깔이 예뻐요. 이건 하얀 꽃을 피워주는 희성인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물도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베이비 핑거인데요. 색깔도 예쁘지만 꽃대를 세 군데나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어떤 꽃이 필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파인데요. 제가 사이파를 요즘에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이 꽃술이 활짝 피면 엄청 길더라고요. 먼저 있던 저희 집 사이파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지금 활짝 피지 않아서 비교가 안 되는데 새로 구입한 이 사이파는 꽃이 크기가 엄청 커요. 그다음 여기는 아주 입장이 촘촘해가지고서 노제트 같고 장미 모양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왜 보여드리냐면 미파인데요. 꽃이 분명 졌는데요. 피고 졌는데 꽃봉오리들이 또 맺혀 있습니다. 아, 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미파 사이파인 것 같아요. 여기는 꽃은 피지 않았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트럼펫 핑키입니다. 이것도 작은 단풍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은월 같은데요. 물도 들고 조그만 부분에서 자구까지 나옵니다. 실내에서 지금 이렇게 겨울인데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블루엘프인데요. 꽃대를 이렇게 물었네요. 아마 노란색 꽃이 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봄에도 이 꽃을 봤거든요. 약간 귤색 같은. 그런데 블루엘프 자신은 실내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네요. 녹색으로 보입니다. 여기 또 주렴처럼 굵게 구슬을 달고 있는 이 다육은 녹영입니다. 녹영. 그런데 녹영을 제가 이거는 들여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이 뒤에 있는 녹영은요, 저희 집에 와서 많이 달구어져가지고
색깔도 이렇게 좀 변했고요. 단풍이 들었고요. 알도 아주 탱글탱글 작아요. 그런데 지금 꽃대를 많이 물고 있어요. 꽃은 아직 피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꽃대 부분입니다. 많이 물고 있어요. 여기도 꽃대를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꽃봉우리가 필 것 같아요. 이 차이점은 이거는 달구어진 그 알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탱글탱글 하고요. 여기는 좀 더 큰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달구어지면은 좀 알이 탱글탱글 작아지겠죠. 잘 자라주어 가지고서 엄청 길게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한 40cm 이상 자란 것 같아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새로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이름은 꽃 돛단배입니다. 제가 하나는 꽃대를 잘랐어요. 자르고 하나는 자르지 않고 두었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 꽃대가 어떻게 변할까. 꽃대라고 무조건 다 자르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본 다음에 자를 거예요. 여기 흑장미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꽃대가 올라오지 뭐예요. 어떤 꽃이 필 건가 좀 두고 본 다음에 자르든지 하겠습니다. 아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흑장미 없고요. 이거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모습. 새로운 입장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녹색으로 보입니다. 겨울철에도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턱시판 합식했는데요. 아, 이것도 겨울철에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국도 이렇게 달고 있고요. 오늘은 실내에서도 겨울철에 잘 자라주면서 꽃대까지 올려준 이러한 예쁜 다육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